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방송은 대부분 야생화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7일 일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추가 박스 찾기 가능하시고요. 월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그래서 오늘 밤까지 추가 박스 찾기 가능하시답니다. 오늘 아스타가 무려 네 가지나 있습니다. 꽃님들, 핑크 아스타, 보라 아스타, 아이트 아스타, 체리 아스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꽃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 두 아이들 이렇게 밥 차이 나시지요? 갓 분홍 같습니다. 꽃님들 보시기에 분홍 같은데 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핑크 아스타, 체리 아스타 이렇게 밥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11,000원씩이고요, 세 개에. 그리고 하이트 아스타는 또잘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밥은 약하지만 세 개에 11,000원이고요. 보라 아스타는 세 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래서 꽃님들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때문에 보라 아스타만 세 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핑크 아스타입니다. 핑크 아스타 정말로 밥이 약간 중분에 속할 정도로 밥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아주 아주 꽃망울이 봐보시면 얘들 보라 아스타에 비해 꽃망울이 무려 배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얼똥됩니다. 이 시간에는 노지 얼똥되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핑크 아스타 3개에 11,000원이랍니다. 얘가 핑크 아스타입니다. 엄청 밥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세 개 11,000원. 그리고 핑크 아스타 세개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아스타입니다. 보라 아스타 너무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얼똥됩니다. 보라 아스타는 세 개에 10,000원이랍니다. 보라 아스타입니다. 보라 아스타 이렇게 세개 10,000원이랍니다. 산 야생아 그 저희 농원 영암 나주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이 목포 꽃 구매하러 가도 되는지요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저희는 꽃을 골라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 여기 농원에는 와서 꽃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꽃님들한테 늘 죄송한데요. 그분들도 다 택배로만 저희가 해드립니다. 누구나 공평하니 참여 주문하신 분이나 두 번째 주문하신 분이나 많이 주문하신 분이나 소량 주문하신 분은 누구나 공평하니 꽃판에서 뽑아 드린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 근처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꽃을 구매하시다 보면 우리 꽃님들도 마찬가지 꽃 하원에 가시면 골라서 저희들이 꽃 바구니에 담지요. 그런데 우리강산 야생화는 오셔도 저희가 골라드리지도 않고요. 오시도 안 하시고요.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도 택배로만 하신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님들 하나, 두개 주문하신 분들은 꼭 보시다 보면 아우, 서운해 하실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이 주문하신 분들은 아우, 좋네라고 흡족하는 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골라드리지 못한 점 미안합니다. 하이트 아스타 3개에 11,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아스타는 잘 농원에서 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3개 이렇게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체리 아스타 꽃님들 아주아주 아주 꽃님들 체리 아스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체리 아스타입니다. 3개 11,000원이랍니다. 체리 아스타 3개 11,000원이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부분 다 월동된 아이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체리 아스타도 밥이 너무너무 짱짱하고 약간 거짓말 치면 육구 정도에 들어갈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꽃망울이
하염없이 많습니다. 캐리아스타 3개 11,000원입니다. 그리고 꽃무릎 상상하입니다. 꽃무릎 상상하는 음지에서도 매우 잘 크고, 지금 조금 있으면 꽃무릎 상상하 축제 기간이 돌아오지요. 지금 한참 얘들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알뿌리는 이렇게 3개씩 심어져 있습니다. 꽃님들 대부분 3개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세 개, 상상하 2개 10,000원이랍니다. 이렇게 2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정말로 분 충분이고요. 분은 그리고 아주 촘촘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피식물로 매우 좋습니다. 꽃님들 집피식물로 매우 좋고, 옆으로 뻗어가는 습성이 있고요. 꽃은 보라색 꽃이 핀답니다.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추석 이벤트 3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테디 묘목이랍니다. 테디 묘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테디 묘목, 예, 봄에는 노란색,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 가을이 돌아오면 이렇게 바뀐답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하얀색으로 바뀌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디 묘목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둥글둥글하니 키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크지 않습니다. 테디 묘목 12,000원입니다. 추석 이벤트입니다. 이 아이들을 다 오늘 대부분 추석 이벤트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바늘꽃이랍니다. 바늘꽃 4개에 10,000원 했는데요. 8개에 10,000원이랍니다. 기존 주문하신 분들도 다 모두 8개씩 넣어드렸습니다. 꽃님들,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얘들 2개 정도만 지금 오래 심어 놓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개 아주 짱짱합니다. 8장 짱짱한 넓은 정원에 저희들 납품하는 바늘꽃이랍니다. 지금 가을 넓은 정원에 납품하는 바늘꽃 가우라인데요. 꽃님들 지금 이렇게 짱짱하니 잘 감겨져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2개씩만 이렇게 심어 놓으면 내년에 정말로 꽃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거랍니다. 8개 10,000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이번 저희가 그 넓은 정원에 납품했던 아이들 오늘 모두 다, 어제 주문하신 분들도 다 개수 더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트 향동 골풀입니다. 3개 11,000원이랍니다. 향이 매우 좋습니다. 하이트 향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들마편처럼 넓은 정원에 저희가 납품했던 아이들이랍니다. 넓은 정원에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납품했던 아이들 뿌리 매우 잘 돌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돌아 있는데요. 어제 4개씩 저희가 10,000원씩 했는데요. 어제 그제 오늘 8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문하신 분들도 모두 다 8개씩 드렸습니다. 버들마편처 넓은 정원에 저희가 납품했던 아이들이랍니다. 8개 10,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이 아이들도 2개씩만 심으시면 내년에 정말로 많이 꽃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버들마편처입니다. 버들마편처 저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더위에도 잘, 폭염에도 잘 견디고요. 긴 장마에도 잘 견딥니다. 그런데 단 얘들이 키가 큽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지금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다 피어가고 있는데요. 얘들은 버들마편처는 키가 크기 때문에 잘라주셔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잘라주셔서 키우면 좋습니다. 아주 버들마편처 이번에 좀 넓은 면적 심으실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버들마편처 8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댄스, 예, 촉 하나에 아주 비쌉니다. 얘들도 아이스댄스 지피식물로 매우 좋습니다. 이 가격에는 이번 추석이라 하지 다음에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이스댄스 3개 10,000원이랍니다. 올동 매우 달 때고요. 겨울에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틀버니 스쿠령이랍니다. 니틀버니 스쿠령 이렇게 보시면 니틀버니 스쿠령은 아주 작고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아주 손을 방실방실 아가야들이 흔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지금까지 꽃이 피는 니틀버니 스쿠령이랍니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꽃님들, 이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두 개씩만 지금 현재 심으시면 이 정도의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심을 때 두세 개를 한꺼번에 심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이렇습니다. 뿌리 니틀버니 스쿠령 5개 10,000원이랍니다.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스크린 디저트 플레인스입니다. 예, 어제는 4개 했는데 꽃님들 4개 주문하신 분들 모두 5개씩 오늘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스쿠령 더저트 플레인스 5개 10,000원이랍니다. 어제 4개씩 주문하신 분들 1개씩 더 드렸습니다. 더저트 스쿠령이랍니다. 얘는 약 70 정도까지 키가 크고요. 아까 니틀버니는 아주 작고 귀여운 앞줄에 심으시면 좋은데 이 아이는 이런 이 정도의 핑크는 돌지는 않습니다. 사진이 지금 현재 그렇게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 숱이 많고 얘도 6월달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꽃이 피고 60에서 70cm 정도 된답니다. 5개 10,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키가 60,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5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솔잎도라지 어제 주문하신 분들, 저희가 아주 뿌리 잘 내렸습니다. 아주 뿌리 잘, 얘도 넓은 정원 나포나 했던 다 아이들이랍니다. 똑같이 이렇게 키웠던 아이들, 이 분에 심어놓은 아이들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풍용으로 키웠던 똑같은 날 했던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님들이 내년 봄에 얘들 잘라주시고 키우시면 정말로 크게 클 거랍니다. 솔잎도라지 4개, 아니 8개 10,000원이랍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아주 잘 돌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뮬리입니다. 핑크 뮬리 어제 4개에 10,000원씩 했는데요. 다 주문하신 분들 모두 10개씩 넣어드렸습니다. 핑크뮬리입니다. 핑크뮬리는 그 자리에서 번식, 그 자리에서 논의 모처럼만큼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번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키는 60, 70 정도 되는데요. 꽃님들, 봄부터 여름까지는 초록이로 있다가 가을 돌아오면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옆으로 가지 않고 논의 모처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뮬리 어제 주문하신 분들 모두 10개에 10,000원씩에 넣어드렸습니다. 얼똥됩니다. 이렇게 마당 정원에 이렇게 세 개씩 심어도 예쁩니다. 모둠으로 5개씩 심어도 예쁩니다. 핑크몰리 10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에 흰줄무늬 억새입니다. 흰줄무늬 억새도 역시나 어제 그제 다 주문하신 분들 10개씩 넣어드렸습니다. 흰줄무늬 억새 10개 10,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마당전에 난 같은데 얘는 뒷줄로 심으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키도 크지만 몸짓이 풍성합니다. 넓은 정원이라 하면 이에 식재 간격은 약 7, 80 이상 띄어서 심는 게 좋고요. 뿌리는 아주 잘 돌았습니다. 그래서 3개씩이나 4개씩 심어도 아주 좋습니다. 흰줄무늬 억새 10개 10,000원이랍니다. 하나에 1,000원꼴 되겠네요. 그리고 운쑥입니다. 운쑥. 운쑥.
이렇게 아주 밥 좋습니다. 운숙 얼똥됩니다. 운숙은 봄에 가장 예쁘답니다. 운숙 네개 만원입니다. 바닐라 수공 내년에 발송해 드립니다. 3개 내년에 지금부터 저희가 모두 키우고 있습니다. 바닐라 수국 애목대로 내년에 발송해 드립니다. 2024년 4월 발송합니다. 3개 5만 4천 원이랍니다. 바닐라 수국은 크림색으로 폈다가 이렇게 변인 데 간답니다. 얼똥 매우 잘 된답니다. 바닐라 수국 예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겹 백정아 장미 단정아라고 합니다. 어우, 꽃 예뻐요. 안구 꽃 같아요. 이렇게 현재 두개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숙부쟁이입니다. 숙부쟁이 밥, 청아 숙부쟁이 밥 완전 좋습니다. 청아 숙부쟁이 번식력도 매우 좋습니다. 키는 60, 70 정도 키가 크는데요. 한들한들하고 피고지고 피고지 간답니다. 청아 숙부쟁이 3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가자니아 이 아이들은 정말 봄부터 가을까지 햇빛에, 특히 여름에 햇빛에 이 아이들이 반짝반짝 입이 빛난답니다. 실버인데요. 빛나고요. 꽃은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데요. 얘들 달걀 노른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계속 꽃이 많이 피고 번식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마당 정원에 키가 작기 때문에 앞질이나 심으신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3개 10,000원이랍니다. 핑크 벨가모 리치랍니다. 핑크 벨가모 얘들 내년에 완전 꽃 많이 핍니다. 3개 10,000원이랍니다. 대추 얼귤입니다. 대추 얼귤 얼똥됩니다. 10,000원이랍니다. 중나비수국은 얼똥은 안 됩니다. 너무 예쁩니다. 새우초 오렌지입니다. 새우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새우초 오렌지 4,000원이랍니다. 얼똥됩니다. 새우초 오렌지 4,000원입니다. 그리고 노랑카라입니다. 노랑카라 예, 2만원 정도 하는데요.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노랑이 졌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이랍니다. 노랑카라 10,000원이랍니다. 무늬 호랑가시 7,000원이랍니다. 무늬 호랑가시 정원소 심으실 분들 7,000원이랍니다. 능수화입니다. 능수화 이렇게 3개 11,000원이랍니다. 황금 새우초입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오렌지 새우초였고요. 황금 새우초 얘들 저 강력 추천하고 싶은 꽃입니다. 정말 황금 새우초 꽃 지는 것도 밉지 않지만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는데 마당 정원 황금 새우초 16,000원이랍니다. 황금 새우초 16,000원이랍니다. 금꽁의 비름입니다. 비름. 근데 제가 비등비등 그런답니다. 금꽁의 비름 3개 별 모양 3개 11,000원이랍니다. 이렇게 3개 11,000원이랍니다. 볼스타 수국이랍니다. 꽃이 피면 꽃을 다 덮어버리는 볼스타 수국 13,000원입니다.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지금 심으면 내년에 꽃 정말로 하염없이 많이 볼수 있는데요. 또 봄에 심으면 꽃을 또 많이 보실 수가 없지요. 지금 심으시면 꽃 정말 내년에 많이 보실 수 있답니다. 의아리 2만 2,000원이랍니다. 얼똥됩니다. 의아리 22,000원입니다. 그리고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얘는 투톤색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셨을 때는 핑크에서 이렇게 하이트에서 핑크로 이렇게 변해가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구절초 좋습니다. 짱짱합니다. 구절초 키 큽니다. 11,000원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